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지역 기업들의 태풍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스코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 철강공단을 비롯한 산단에서 118개 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복구와 조업 재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정석헌 기자입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포항의 한 공장이 보기에도 아찔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집안이 휩쓸려 나가면서 고가의 장비와 설비는 하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옆 공장 건물도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낼 정도이고 조업 재개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막역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당장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금 몇 달 이상을 족을 못하니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나 시 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좀 함께 좀 적극적으로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지원과 대책을 좀 강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2m 높이로 물에 잠겼던 이 업체는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기계와 장비는 아예 못 쓰게 됐고 피해가 너무 커 공장 대표는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사흘 만에 청소와 정리를 마쳐가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0월 초에서 많게는 10월 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가 좀 힘들지만 기계 같은 걸 지금 수리할 수 있는 걸 수리하고 아마 수리를 못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비부터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침수와 산사태, 집안 유실 등 피해를 입은 기업체는 118곳이나 됩니다. 포항철강공단은 기업 279곳 가운데 92개사가 침수돼 대기업 15곳은 조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다른 산단에서도 26곳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스코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이고 모두 합치면 최소 1조 8천억 원 이상입니다. 포항제철소는 침수됐던 변전소를 복구한 데 이어 모레까지 전력을 복구하고 추석 연휴 기간 내에 가동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복구와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강 변전소가 복구되면서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는 정상 가동 준비 상태이고 아변 변전소도 9월 10일까지 정상화해 제철소 전력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침수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의 상상과 출하 등 모든 공정이 일시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